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 줍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 드는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요.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샀군요. 셀트리온 동물 임상실험 뭐 결과가 좋다 이런 얘기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체에 또 가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매수했고요. 매도는 크진 않았습니다. 이마트, OCI, 파미셀, HDC 한산업개발 정도가 100억대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의 유가증권 시장에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군요. 1071억을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도 697억 순매수했습니다. 네이버, 현대차, LG노텍 이런 종목도 주로 매수했고요. 매도는 ETF들을 많이 매도했어요. 인버스들을 대거 팔아치웠는데 곱버스, 인버스. 그 밖에 이제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좀 매매가 있었는데 아주 눈에 띄는 매매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건 셀리버리 한 종목이 보이는데 매도는 셀트린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도 매도가 있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메디톡스를 샀군요. 시젠을 좀 팔았습니다. 그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을 좀 보면요.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텔레콤, NC소프트,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어제 세 주체 모두 매수한 거를 보면은 1260억이군요. 삼성전자는 1068억, 그리고 SK텔레콤은 250억, 그리고 NC소프트는 200억, 현대차는 170억대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5개 종목 중에서 현대차의 추세가 제일 부진해요. 지금 여전히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좀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있고요. NC소프트는 워낙 실적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일단 상승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장대 양선을 만드는 걸 봐서는 거래가 좀 붙어주면은 공중부양 가능해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이것도 괜찮아요. 어제 양선 크게 만들면서 120일 뛰어넘고 일단 한번 그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겁게 움직이던 삼성전자 일단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120일도 극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8조 원대의 그 메모리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뭐 괜찮아요. 한 두 달 전에 장대 양선, 장대 음선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한 두 달 쉬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정고점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되겠군요. 거래가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일 위에 있고요.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로 눈 익은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HLB, 러버러버, 그리고 시젠 이렇게까지 거래대금 상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 사이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거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도 살펴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네. 키움 모닝 노트 이어가겠습니다.